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 중에 특별히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다섯 번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이 내용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표적을 경험하는 대상이 다르지만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물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은 내용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시간이 이미 저녁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그 누구든지 외면치 않으시고 온종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아프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 시간이란 오후 3시에서 해가 저무는 그때까지, 즉 초저녁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많은 인원들이 양식을 나눠서 먹게 됩니다. 그 후에 식사 후에 이 12바구니나 되는 그 음식이 그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또 무리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이 저물매라는 이 시간은 앞선 오병이어의 저녁 시간보다 더 늦은 저녁을 말합니다. 어두운 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어두운 밤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휴식이나 정리의 시간, 그리고 잠언에 보면 영적 어둠이나 무지를 나타낼 때, 그리고 악의 시간, 이럴 때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잘 살펴보면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저물매, 어두운 밤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배를 타고 가는 시간이 이미 어두웠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미 저문 뒤에 배를 타고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더욱 어두워진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말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깜깜한 상황, 더하기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 이런 조건이 본문이 말하는 저물매, 어두운 밤,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제자들처럼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갑자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물매, 어두운 밤의 시간,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어둠이 아주 짙을 수도 있고
옅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은 여러 번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온 이 어둠 밤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첫째,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해가 저문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은 사역을 정리할 시간이자 휴식을 위한, 다음 날을 위한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급히 그 밤에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현명해 보이지 않는 행동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제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떠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가기 싫어 머뭇거리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다 마무리도 되기 전에, 다 정리도 되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 이유는 본문 14절로 1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을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에게 보이는 태도는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이 말은 by force, 폭력적으로, 약탈과 침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것도 폭력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내 마음대로 하는 행위는 폭력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억지로 명령하고 시키는 행위 역시 폭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제 마음대로 하는 폭력에 동조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급히 배에 태워서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혼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각각 따로, 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NIV 성경을 보면서 그 의미가 더 잘 와닿았습니다. NIV에는 b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스스로 라는 뜻입니다. 혼자, 따로, 홀로, 이 말은 외롭게 남겨져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는 보다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by force, 억지로 자신을 왕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by himself,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가셨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는데 거기다 그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는 억지로 행해지는 폭력이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급히 벳세다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로 가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근처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장소로 간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미묘하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억지로 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두운 밤, 극심한 피곤 가운데 있을 때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더욱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역시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수록 우리가 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수시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시러 떠나신 적이 세 번 나오는데 모두 어두운 밤과 같은 위기의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홀로 기도의 자리에 서는 방법 밖에는 다른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청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함께 격려하시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둘째,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바라보고 고난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18절 맨 앞에 더욱이, 더군다나 이런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접속사를 넣어서 이 구절을 보면 이미 날은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도 않고 더군다나 강풍까지 불어 파도가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 상황을 바람을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거스른다는 것은 맞바람이 불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해가 지면 산 위에서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갑작스런 돌풍, 갑작스런 큰 파도를 일으키곤 합니다. 어둠, 예수님의 부재, 더군다나 강풍까지 이런 삼중고의 고난 앞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힘겹게 노를 젓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고난은 힘겨운 것입니다. 나도 힘들게 하고 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없다 치면 닥친 고난을 헤쳐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큰 파도 앞에
제자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7절로 48절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큰 파도가 요동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시고 그분은 내 눈물도 보시고 그분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보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밤 사경이라 말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거의 9시간 이상이나 고통스럽게 파도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인 제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아예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 밤에 자신들에게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다른 복음서에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좀 더 가까운 정확한 뜻은 안심하라 보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즉 어두운 밤 고난 중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이제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고난 앞에 힘겹게 노젓느라 사투를 벌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먼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제자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물 위로 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이후의 내용인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요청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어둠 밤 큰 파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바다 속으로 헤엄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두 발로 밟고 문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두 발로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렇게 걸어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물 위에 걸어서 오라. 물 위로 걸어서 오라. 이것이 어둠 밤 고난의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서 물 위를 걷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난의 바다 위에, 그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께로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문제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어둠 밤, 큰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이내 곧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고난의 문제 안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 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야 할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 때문이라 말합니다. 의심하게 된 것은 믿음이 작아서라 말합니다.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가려서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실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 손 절대 놓지 않고 반드시 나를 고난의 물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둠 밤, 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고난의 문제 속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문제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위로하시고 먼저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즉시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그분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을 함께 읽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둠 밤 큰 풍랑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는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둠 밤 생명을 위협하던 치명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목적지에도 도달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배에 올라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둠 밤, 큰 파도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여러분이 끌어가고 있는 배 위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쁨으로 그분께 배의 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 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